이 장원입니다. 요거는 헤븐스타 데퍼라트 RGB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채널로 되어 있고요. 1채널은 레드, 2채널은 블루, 3채널은 그린. 그래서 DMX 3채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MX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DMX 제로로 오게 되면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와트 짜리가 36개 데퍼라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히트죠. 이거는 노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펜. 그래서 3채널.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서울 반도체를 쓰기도 하고요. 에디슨 거 타이완 반도체를 쓰는데요. 서울 반도체보다는 RGB는 에디슨 게 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낫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에디슨 거 타이완 거를 많이 씁니다. 이 헤븐스타는 특별한 경우에 원할 때는 서울 반도체를 쓰게 되는데 약간의 이제 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건 이거 에디슨으로 하고 타이완 칩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팔았는데요. 단가가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이제 중국산이나 아니면 국산 거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 거는 또 좀 미래 파워, 타이완 파워 많이 쓰죠. 미래 거가 제가 볼 때는 쓰니까 파워 서플라이도 굉장히 좋고 뭐 고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보통 미래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LED 칩은 3와트로 36개인데 에디슨 칩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거를 저희들이 씁니다. 그래서 DMX는 3채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레드, 저 레드죠? 레드, 저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죠? 블루, 이제 블루. 그 다음에 그린, 이게 그린이죠? 그래서 이걸 RGB로 이렇게 섞으면요, 화이트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가 되게 차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RGB를 써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보면 목사님이 꼭 어항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차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헤븐스타 100% RGB고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가서 가격으로 제안하면 거의 저희들이 다 떨어집니다. 교회는 보통 싼 것만 막 찾아요. 금액만. 그 시연을 하자 그러면 시연도 잘 안 하고 금액에 따라서 LED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세미나 때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LED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뭐랄까 이 뭐 가격이 있고 또 싼 거를 사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 색 때문에 영상의 촬영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븐스타 100% RGB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3채널입니다. 저희는 3채널이에요. 그냥 레드, 블루, 그린. 자 다시 레드 그죠?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죠? 그린, 그리고 이거는 DMX 컨트롤로 되고요. DMX 아웃, DMX 인. 그래서 DMX는 뭐냐면 디지털 멀티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USITT, 극장, 미국의 극장 디슬럭에서 우리가 프로토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서로가 맞게 하자. 그래서 DMX 컨트롤, 무대 쪽에는 DMX 컨트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건 헤븐스타 100% RGB입니다.